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전후 경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조사했더니 기초학력 학습 격차가 커졌고 전체 학력도 낮아졌습니다. 청년 도시로 불렸던 사천에서 청년 인구가 급감하면서 전체 인구 11만 명 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 2027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하는 조선산업 활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교사는 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이 늘면서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가 커진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경남교육청이 코로나19 전후 도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조사했더니 실제 기초학력 학습 격차는 커졌고 이는 도내 전체 학력 저하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박정화 장학관께서 코로나19 확산 뒤 경남 중위권 학생들의 기초학력 학습 격차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교과별 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중위권 학생의 성취도 비율이 2에서 3% 정도 감소한 반면 상위권과 하위권의 학생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2학기엔 상위권과 중위권 모두 감소하는 학습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기초학력 학습 격차가 학습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3학년이기 때문에 정말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걸 솔직히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학습 격차는 중학생에 비해 학업 난이도가 높은 고등학생이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난이도가 높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격차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수준 자체가 떨어진 것도 문제입니다. 도내 전체 교원 중 48.4%가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늘었습니다. 수업 환경 변화로 교사의 개별 지도가 어렵고 원격 수업으로 학생 참여가 힘들다는 겁니다. 학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변화되는 교육 환경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기초학력 학습 격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부장석입니다. 청년 도시로 불렸던 사천에서 청년 인구가 급감하면서 전체 인구 11만 명 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붙잡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종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가 경남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사천시. 2016년 2만 9천여 명이던 청년 인구는 해마다 꾸준히 줄어 지난해 2만 4천여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5년 사이에 4,400여 명이나 줄어든 겁니다. 주력 산업인 조선에 이어 항공산업마저 침체되면서 청년 유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천의 핵심 산업인 항공업체에서 청년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면 항공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천시가 더 적극적인 정책을 내놔야 합니다. 청년들이 떠나면서 사천시의 전체 인구도 지난달 말 11만 461명까지 떨어져 인구 11만 명 유지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스스로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고향에서 청년 문제를 고민하는 모임을 이끌고 있는 정현 씨. 청년 이탈의 핵심 이유 중 하나로 사천시의 청년 정책 부재를 꼬집습니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게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정책 당국에서도 청년 취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을 붙잡기 위한 경제 정책은 무엇일까? 사천시의 설문조사 결과 청년 일자리 발굴이 가장 많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취업활동 수당 지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도내 최초로 청년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폴리텍 대학 등과 협약을 맺어서 현장 중심의 취업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하지만 일자리뿐 아니라 청년층에 민감한 교육, 주택,
보육 여건을 갖추는 일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들어 청년 이탈을 막을 묘안 찾기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오늘 출근길 흐린 가운데 산발적인 비가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긴 한데요. 다만 오늘 오후 한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더 내릴 수 있겠습니다. 활동하실 때 작은 우산을 챙기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운전하실 때 짙은 안개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경남 남해안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도서와 해안 지역은 더 짙은 안개로 인해서 시정거리가 200m 이하로 짧아졌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하게 유지하면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대체로 하늘빛은 흐리겠습니다.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도는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체로 15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20도, 함안은 22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23도, 진주는 22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공휴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주 회복기까지 힘겨운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조선산업의 육석을 위해 경상남도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경상남도는 2027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하는 조선산업 활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경남 조선업의 메카인 거제의 한 조선협력업체. 최근 대형 조선사의 수주 대박에도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이른바 낙수 효과를 보려면 빨라도 내년쯤. 그야말로 최악의 보릿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기자재 협력업체들은 거의 뭐 죽음 상태입니다. 당근을 좀 주는 그런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를 못 짓는다는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가 조선산업 활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2027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해 우리나라가 조선산업 세계 1위를 유지하고 경남이 그 중심에 서겠다는 겁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엔 고용 안정과 기술 개발, 금융 지원에 1,800억여 원을 투입합니다. 중소형 조선소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나아가 친환경 선박과 스마트 조선 산업 육성으로 조선업 생태계를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상생 협력과 질적 성장, 동반 성장을 3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수주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수주 이후에 그 속에서 국산화율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조선 기자재 협력업체들의 미래까지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상남도는 오는 2027년까지 조선업 활황기 수준으로 매출액과 고용 규모를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관련 업계와 지자체는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상생협력입니다. 주체들의 적극적인 고용을 유지하자는 참여와 의지가 이렇게 함께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부분들이었다. 그러나 대형 조선사의 대박 수주에 중소업체는 사실상 노동력만 투입하는 현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도의 활력 대책이 중소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조선업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 글로벌 1위의 명성을 올곧게 유지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6학년 여학생을 따로 불러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요일에 보충수업을 해주겠다며 학교로 불러서 이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건데요. 해당 교육청은 이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의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일요일인 지난 2일 자신의 반 여학생을 학교로 불렀습니다. 과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충수업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과제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과제 부분을 조금 애가 미비한 부분을 그 보충을 하기 위해서 주말에 등교를 하라고 그렇게 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혼이나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달래던 선생님이 자신의 허리를 만지고 옷 속에 손을 넣기도 했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또 그 전에도 한 차례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여성에 조금 만져서는 안 될 부위, 허리를 옷을 들쳐서 만지고 가슴 부위에 기를 대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성추행을 직감한 아이의 부모는 다음 날 학교에 바로 찾아가 항의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불안해하는 아이의 심리 상태였습니다.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한 상태고요. 꿈에도 그 안 좋은 일이 나온다 그러고 그 어머니한테 다른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난다. 해당 담임교사는 학교에 신고한 지 닷새가 지난 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직접 뵙고 사죄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학생을 체험하시지 않습니다.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다만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 교사를 직위 해제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장애인 실태조사 연구용역평가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후 2시 창녕군청 2층 군정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창원 마스터 요리학교 입학식이 오늘 오후 1시 30분 마산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제안서 평가회가 오늘 오후 2시 함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서비스 분과회의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삼천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김해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후 2시 20분 김해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련됩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어제 일명 이건희 미술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예정인 진주성내 국립진주박물관을 이건희 미술관으로 활용하고 새로 건립할 국립진주박물관에 이건희 특별관을 마련하겠다는 유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조 시장은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해 시민과 재외 향후 지역 국회의원, 문화예술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동군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 한시적으로 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중위소득 75% 이하 또는 재산 3억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며 어제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합니다. 사천시의회가 어제 임시회를 열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어업 생존권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일본이 방류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이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공동준비조직인 합동추진단 구성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 부단체장이 공동단장을 맡는 합동추진단은 조직은 한시기구로 부산 광역시에 사무실은 울산 광역시에 설치될 예정이며 2022년에 출범할 예정인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제정과 공동사무 발굴 등을 목표로 오는 7월부터 운영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정화 김해시 의원이 최근 김해 지역 외국인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을 두고 막았어야 할 대규모 종교 행사를 허용한 결과라며 경상남도와 김해시의 방역 실패에 따른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규모 종교 행사는 허성곤 시장이 책임지고 전적으로 막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3차로 확산하는 것을 어떻게든 진화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창원시는 이달 말 5차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시행자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최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신청자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함에 따라 투자 참가 의향을 가진 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공모 지침서를 완화해 재공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윤영석 국회의원이 어제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로서 경남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당대표 출마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경남의 주력 산업을 기술 변화 추이에 맞춰 재편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한편 낙후된 산단의 리모델링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제조업 중심의 경남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원 지역 도심에 방치된 빈집이 도심 정원과 창업 공간 등 특색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지난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500여 채 가운데 마산 합포구가 614채로 가장 많았고 진해구와 의창구 순이었는데 빈집 활용은 우선 도심지 753채를 대상으로 집주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정비하도록 하거나 정비가 안 되면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정혜 환경부 장관이 어제 지난해 8월 홍수 피해가 컸던 합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한정혜 환경부 장관은 합천군 율곡면 낙민 제방과 쌍책면 건태 제방 등 수해가 컸던 지역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한 뒤 항구적인 예방 대책을 주문했으며 댐 방류 피해 보상 군민 대책 위원회 등 피해 지역 주민들과도 만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경남 신용보증재단은 오는 8월 말까지 은행의 연체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재단의 미상환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으로 이 기간에 재단 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 손해금을 전액 감면합니다.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으면 현행 10에서 3%까지 손해금 감면이 가능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선 재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합니다. BNK 경남은행이 어제 서울에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과 스타트업 성장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활용한 제휴 사업과 마케팅을 함께하며 특히 경남은행은 포럼 회원사의 금융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한편 2016년에 출범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스타트업의 성장과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유럽에서 패자원 에너지화 플랜트를 잇따라 수주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독일 자회사인 두산 렌체스는 최근 670억 원 규모의 폴란드 바르샤바 패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기자재 공급 계약을 맺어 지난해에 이어 유럽 내 세 번째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플랜트는 바르샤바 시민 85만 명이 하루에 배출하는 730톤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해 2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과 열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창원지방법원 15형사 단독 박지연 판사는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에 돈을 송금한 뒤 사기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절차를 조직적, 계획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상당한 경찰 수사력이 낭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부산 LCT 브랜드를 본인 소유의 호텔에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서비스표와 동일한 형태의 상표를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고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후 상표 사용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